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네 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두산 밥캣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이 두산 밥캣의 매출은 73%가 북미 시장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최근 5월에 미국 주택 판매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23%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주택 시장의 호황 현재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두산의 지게차 사업부 인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 한 달 전쯤에 IPK 투자증권 측에서는 두산 밥캣의 목표 주가를 4만 2천 원에서 6만 3천 원대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주가 추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요, 7월 초쯤에 이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적이 크게 개선됐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조 원대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관련 영업이익이 8조 원대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이 매출과 관련된 뉴스들 잘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인데요. 하이브가 이 주말 사이에 창업 공신의 이 두 명이 스톡 옵션을 대량 전환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최근 이 외신 측에서는 바이브에 대한 이 언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도 오리콘 차트에서 BTS 등이 이 오리콘 차트에 싹쓸이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대자증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하이브가 신입그룹 대비로 내년의 실적도 긍정적이다 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여전히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35만 원대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피플입니다. 최근 중기부 측에서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이 라온피플이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라온피플은 스마트 공장 구축에 AI 머신 비전 솔루션을 탑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NH 투자증권 측에서는 관련해서 AI 머신 비전의 영역에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